배우 씨. 아하 형.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우리 여기서 토크해도 될까요? 어우 저야 너무 영광이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형님 거기 있으니까 약간 좀 미국 쇼 같은 느낌. 어떤 무슨 뭐가 약간 지미 팰런 쇼 같은. 아 지미 팰런 쇼. 어우 좋아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어우 영광이네요. 아유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요. 아유 네. 어 되게 너무, 신기하네요. 저도 네. 30년 동안 이렇게 관객 속에 게스트를 소개하는 게 관객 속에 게스트를 소개하는 게 처음이래요. 30년 동안 그거를 해냈어요. 배우 씨가 전 뭐 무한한 영광이고 아 아닙니다. 뭔가 이런 순간에도 드라이브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네네. 너무너무 뜻깊네요. 근데 제이홉 씨가 인터뷰 방송이나 이렇게 그룹 아닌 제이홉 씨 혼자 많이 안 하는데 그쵸? 어떻게 왜 드라이브를 찾아오시게 됐나요? 아, 형 보러 왔죠. 아유 아니 뭐 정말 첫 번째 이유는 정말 그거고 사실 형의 너무 그런 자유로운 그런 뭔가 진행과 되게 치즈들이 너무너무 재밌고 되게 즐겁게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 나의 음악을 표현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드라이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또 싱글 발매했으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드리면 참 좋겠다. 정말 잘 이끌어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역시 제이홉 씨도 래퍼인 게 우리 둘 다 그냥 멘트하는데 마이크를 이렇게 잡아. 아, 이렇게 잡아야 되구나. 원래는 이게 보통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아, 우리는 그냥 차분하게 멘트하는데, 네, 이렇게 하는 그런 스웩. 그런 스웩. 일단, 인사도 아직 제대로 안 해서. 그래서, 공식적인 인사부터, 네, 합시다. 네. 박재범의 드라이브를 시청해주시고 계신 많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이홉입니다. 호프 right here. 제이홉 씨가 분명히 협업하는 밴드가 있을 텐데 오늘은 이제 우리 정모와의 쿵치타치랑 같이 이렇게 무대를 쿵치타치를 쿵치타치 무대를 꾸며봤는데 어땠어요? 아 일단은 제가 어제 딱 밴드 합주를 했었는데 너무 완벽하고 너무 제 심장을 뭔가 이렇게 치는 그런 되게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가지고 거의 뭐 땀을 거의 한 바가지를 흘리고 밴드 합주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동아 씨도 이제 제이홉 씨랑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췄는데 어땠나요? 네, 사실 저희가 어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또 제이홉 씨 오시니까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저희도 지금 계속 떨리는데 오늘 마지막 무대까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이제 보여준 이 멋있는 무대 그 곡 소개부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아 되게 민망하긴 하네요. 왜요? 아 이게 같이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인터뷰를 하니까 생각보다 물론 제가 너무 의도한 거긴 하지만은 굉장히 부끄럽고 그런 부분인데 네. 앞서 들려드렸던 곡은 치킨 누들숲이라는 곡이고요. 드라이브 나와가지고 어떤 곡을 먼저 보여드려야 할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보여드려야 할 거는 그냥 제이홉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첫 인상이고 첫 모습이다 보니까 네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치킨 누들숲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집중 뉴진스 텐션 네, 여러분 집중 네 그 치킨 누들숲이 제이홉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게 정확히 뭐 약간 어떤 건가요? 이 곡이 사실 치킨 누들숲 형도 아시다시피 맞아요. 2000년대 또 뉴욕 할렘에서 네. 유행했던 춤 이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춤을 처음 접했을 때 치킨 누들숲 춤을 배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치킨 누들숲이라는 이 워딩으로 뭔가 곡을 나중에 꼭 만들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네. 치킨들 수업이란 춤이 제가 진짜 막 거의 고등학교 때 맞아, 이게 막 치킨으로스 치킨으로스 이게 있었는데 이게 있었는데 그래서 재엽 씨가 이제 치킨누들 수업이란 노래 제목으로 나왔을 때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재엽 씨가 치킨누들 수업을 어떻게 알지? 약간 좀 이랬는데 아 이렇게 처음 춤을 배웠을 때 치킨누들 수업을 배웠군요. 아 그 혹시 휴지 좀 갖다 줄 수 있을까요? 땀이 좀 많이 나긴 하네요. 아 아까 그렇게 춤추면 아유. 누구든 다 땀나요. 예. 혹시 저도 휴지 좀 줄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저도 안 나는 땀 닦고 누군간 소리 지르기를 바라고 네. 그러면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자유로운 진행. 그지. 근데 네. 이런 거 어차피 다 편집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막 해도 돼. 네. 그리고 또 재호 씨가 이번에 신곡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신곡이 나왔는데 혹시 그걸 직접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3월 3일에 On the Street with J. Cole. 제이콜 형님이랑 같이 한 그 곡이 발매가 되었어요. 사실 스트릿이 그 말이 주는 저에게 되게 의미가 되게 남다르거든요. 그 의미가.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들 어떤 춤이 스트릿이 될 수가 있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스트릿 댄서 아 맞아요 맞아요. 뭐 제이홉이 살아왔던 뭐 삶 자체 그리고 뭐 교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사실 많은 분들께 그리고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그 거리 위에서 굉장히 희망과 뭔가 용기가 되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되게 메시지를 담은 네. 그런 곡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걷는 길이 곧 저의 길이고 제가 걷는 길이 또 여러분들의 길이고 뭔가 그런 의미를 담고 싶어서 이런 곡을 내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제이콜 씨가 아무한테 그 피처링 안 해줘요. 사실 어마어마한 돈을 줘도 안 해주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근데 어떻게 이 콜라보가 이루어졌어요? 사실 제가 저의 뮤즈가 사실 제이콜이긴 했었어요. 제가 음악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부터 제이콜을 너무 좋아했었고 이번에 제가 솔로 앨범을 발매하고 나서 롤라팔루자라는 되게 큰 페스티벌에서 우연치 않게 또 이렇게 같은 헤드라이너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저에게는 큰 뮤즈니까 아, 꼭 봐야겠다 해서 직접 찾아가서 저의 진심을 좀 많이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영어가 굉장히 미숙한데 그 미숙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나는 너의 정말 오래된 팬이고 너는 나의 뮤즈다 이런 거를 되게 진심을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런 공연에서 만났습니다. 룰라팔루자가 정말 역사적인 전통이 되게 깊은 그런 페스티벌이에요. 네. 미국에서 근데 이제 또 제이홉 씨가 한국인 최초로서 헤드라이너로 이렇게 꿈이 무대인데 네, 거기서 이제 제이콜을 만난 거예요. 네, 딱 저의 전날 헤드라이너가 딱 제이콜이었어요. 그래서 요청을 드렸고 그렇게 네. 만나게 돼서 작업을 하게 되고 그래도 저의 진심을 좀 잘 표현을 해서 확실히 와닿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신년에 신년 메시지도 보였어요. What's up, Cole? 이러면서 영상 메시지를 해피 뉴 이어라고 너의 가족과 뭐 그런 행복을 기원한다.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죠. 근데 또 오늘 여기 드라이브에서 최초로 그 On the Street 솔로 버전을 해주신다고. 오직 드라이브를 위해서 또 준비를 한 곡이니까. 근데 여기서 하는 거야? 여기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아, 사실 이 스트릿 자체가 정말 여러 사람들의 상황을 겪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무대도 관객 여러분들 사이에서 시작을 해서 뭔가 아름답게 꾸며나가면 어떨까.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을 또 하면서 그럼 여러분